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든 어르신들이 날씨 이야기할 때 옛날 이야기 많이 곁들이시죠? 아유, 6.25 때 그해 겨울, 정말 추웠어. 한강이 말이야, 그냥 어유 꽁꽁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이쪽에 저쪽 강북에서 강남으로 걸어 다녔다니까. 제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때는 이제 못 먹고 못 입어서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마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통계적으로 그때 훨씬 더 겨울이 한반도 겨울이 더 추웠을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다 기억이 나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야 그때는 나 어렸을 때는 정말 더웠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이런 말씀은 상대적으로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느끼는 최근에 겪고 있는 이런 더위가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들께도 태어나서 처음 겪는 정말 온도계라는 것으로 기온을 잰 이래 가장 더운 그런 날씨를 겪고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여러분 건강 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사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야, 서양 화가가 그린 뭐 추상화야? 야, 이런 그림을 뭐라 그래? 네, 이게 서울에 있는 북악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그 광경입니다. 이곳이 이게 세종문화회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이곳 있잖아요. 이게 북악산입니다. 저 꼭지만 살짝 보이는 이게 북한산이고요. 그다음에 벌겋게 벌겋게 보이는 여기가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여기가 계단. 그다음에 이제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들이 이 나무입니다. 나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열 화상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온도가 높은 분. 그다음에 푸른색은 온도가 낮은 곳.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뜨거운 곳은 이렇게 빨갛게, 좀 그보다 낮은 곳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제 그런 열 화상 카메라. 하늘이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데 여기가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지요. 이 빨갛게 보이는 이 부분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 때문에 사실은 더 뜨겁게, 그러니까 이날 온도가 35도 안팎이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40도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장의 사진을 이제 맞세워 놨는데요. 왼쪽 사진. 저 뒤에 있는 이 건물이 이게 남대문입니다. 숭례문. 그리고 이제 광화문 방향으로 가는 그 남대문로를 이렇게 보면은 왕복 10차선 도로가 텅 비어 있습니다. 한낮인데도. 여기가 상습 정체가 일어나는 구역이기도 한데, 여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차가 한 대도 안 보입니다. 이쪽 차선에는. 이제 반대로, 바른쪽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어딜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 해운대입니다. 아, 그냥 물 반, 사람 반, 바글바글하죠? 이날 말이죠. 해운대에는 27만, 광안리에는 14만, 그래서 부산 지역 7개 공설 해수욕장에 총 57만 8천 명 피서객이 몰려들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고 소식 보겠습니다. 살인 폭염 주말에만 12명이 사망했다. 이번 주에도 35도 가마솥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마 끝나자마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폭염 호우 특보가 동시에 발효된다. 참 기가 막힌 날씨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해운대 찍은 사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든 어제 일요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폭염을 식히기 위해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이 바다와 모래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살인더이다. 온열 질환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한번더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다수는 밭일을 하던 70대 이상 농민들이시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옛날 우리 농촌 어르신들도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픈데요. 이분들은 제몸 돌보기보다는 당신의 제한 몸 돌보기보다는 농작물을 우선 걱정하고 우선 살피시는 그 마음이 그냥 DNA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폭양이 내리쬐는데도 그냥 밀짚모자 하나 쓰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튼 날씨가 지금 정말 까딱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집에서 에어컨, 선풍기, 그다음에 차가운 물 손에 들고 이렇게 집에서 낮 시간 동안에 특히 오후에 접어들어서 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집 안에 계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